해무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총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나름대로는 순간적으로나마 목사 세계에 어떤 그런 비애를 보면서 자책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너는 항상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머리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선교와 개인적인 개척한 교회였던 주 예수 사랑교회만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남을 것만 생각을 하고 하는 중에 재학생들이 뉴욕 총신 재학생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목사 후보자로 이렇게 성도를 하나 잘 키워놨는 강도사를 보는 그런 입장까지 놓여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도청회장님 그리고 남가준 의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또 인간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불신감이나 나로 인한 참 궁여지책의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존경하는 정원기 목사님한테 이병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사정을 인정해서 더 이상은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총회를 가고 자반 총회만은 내가 꼭 나가고 싶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증경 총회장이었던 분이 그 문제를 위해서 또 총회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내가 재현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난 여기에는 있을 수는 없지만 총회만은 현직 총회장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번 총회는 가서 참석하고 돌을 맞으면 맞겠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또 서울에다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총회 인도하는 데는 지장이 있냐 이제 문제는 바로 학생들, 재학생들과 이런 그 목사 안수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느 교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목회 18년 동안 정말 지난 한두 달은 제게는 몹시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결국 남가진 노예 목사님과 또 우리 총회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 선후배 이렇게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성찬식 마침에 정신구 목사님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총회가 제 마음도 그런 총회가 앞으로 41회를 맞는 우리 성총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5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놓였던 교회의 문제, 교회의 진로의 문제, 신학교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응답을 받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아는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미국 교단의 아이투니 문제와 학점 교류할 수 있는 신학교를 연결해 주겠다고 강용 목사님의 그러한 자세라면
기꺼이 연결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래도 해외 샤영회장까지 했던 그런 신분에 있는 목사가 다른 교단으로 간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질 않더라고요. 아, 그러던 와중에 정황기 총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방법을 제시해주고 우리 저 미동부 분호회장 양경 목사님한테 그 자문을 보였더니 또 쉽게 자기 교회가 처했던 문제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주더라고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푸는 건지. 그렇게 얕은 이렇게 예비내 오신 그런 준비된 목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런 조언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서 교회도 신학교도 총회도 어려움 없이 저 한번 깊은 그 어떤 시험을 받고 다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는 선교하는 총회,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장수 먹게 하는 그런 총회, 순교하는 총회, 정말 최소한 2040년까지는 40개 나라의 선교사를 정말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파송하는 그러한 총회, 200여 개의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총회,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총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총회, 상처받지 않는 총회,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여행에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총회가 되는데 부족하나마 이제 저는 한 알의 정말 미랄의 심정으로 열심히 우리 동부노회에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